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this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메소드를 하나 정의해놨는데요. 자,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켜보기 전에 코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자, 일단 5라고 하는 변수에 제가 객체를 이렇게 정의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는 func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프로퍼티는 예, 함수이기 때문에 메소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제가 정의한 이 객체 있잖아요. 이 객체를 담고 있는 변수 5와 그리고 this, 즉 이 메소드 안에서 this에 담겨있는 값이 정확하게 같은지를 확인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실행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5와 this가 정확하게 같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객체 안에서 메소드에서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는 객체를 this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this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것과 이번에 배운 것의 결과를 조합해서 사실은 이것이 다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 우선 제가 func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정의했는데 이 함수가 어느 객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제가 이것을 호출하면 이 안에서 this는 window라고 하는 전역 객체를 가리켰습니다. 브라우저에서는요. 그런데 제가 o.func라고 하는 자, 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것은 이것의 this는 5를 가리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같은 결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전역 변수나 전역 객체, 즉 어떠한 메소드에 속해 있지 않은 객체인 경우에는 바로 윈도우에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앞에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전 토픽에서 전역 객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func라고 하는 함수는 실제로는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 메소드 안에서의 this가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즉 this라고 하는 것이 그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는 객체를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했을 때 this의 값이 window가 된다는 것과 어떠한 객체에서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그 this의 값이 그 메소드의 소속인 객체를 가리킨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얘기인 겁니다. 다만 함수는 window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과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뿐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의 호출에 대해서 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성자에서 this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